집은 있는데 갈 수가 없다. 어떡하냐. 내일 계약 때문에 회사 빨리 가야 되는데.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가면 되잖아. 준호 오빠 아직 안 갔을까? 갔으면은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? 그러네. 그러지 말고 집을 합치는 건 어때? 아니,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한 집에서 살면 시간이 절약되잖아. 시간 절약 때문에 집을 합쳐? 단지 시간 절약 때문에 집을 합치잔 말로 들려? 아니,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. 이번에 자기 드라마 방송할 때 만나지도 못했잖아. 그리고 다음 일도 바로 들어간다며. 난 결혼식은 안 하고 싶어. 응? 그럼.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. 나는 자기랑 같이 살기만 하면 돼. 너 다음 거 타고 와. 그래요?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? 오늘 왜 만나기로 했죠? 들어와. 됐거든요. 다음 거 타고 갈게요. 현수야. 타라. 타주는 거예요. 아침 먹었니? 계약 안 할 거예요. 현수야, 그러지 말자. 아까 문 닫는 버튼 누르는 손가락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요. 너 나보다 다른 제작사가 조건이 더 좋구나. 조건은 옛날부터 대표님보다 좋은 데 있었거든요. 아, 아무튼 홀가분하다. 계약 안 한다는 얘기 어떻게 하나 했는데. 우리 차 좀 줘요. 제일 좋은 걸로. 먹을 것도. 검토해보고 다시 얘기해. 일단 주시니까 받을게요. 당연히 우리 회사랑 다시 계약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. 우리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? 회사에 불만은 없어요. 근데 한 회사랑 계속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 중이에요. 그런 생각을 왜 해. 같이 일해서 성공했잖아. 성공했으니까. 실패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잖아요. 언니도 계약 얘기하러 왔구나. 어. 하기로 했어? 몰라. 넌? 난 조건 맞으면 할 생각 있어. 그렇구나. 뭐야, 이 리액션은? 글쎄. 나는 네가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다. 그럼 간다. 언니! 어디 가? 엄마한테.